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분의 이야기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저는 네. 사실 이번 주 네. 저희 생방 포함해서 모든 콘텐츠 중에 이 시간을 제일 많이 기다렸어요. 이쪽에 지금 좀 제일 핫한 이쪽에 뭐 좀 네? 혹시 뭐 들어가시든지 아니 들어가 아니고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지. 네. 알면서 그래. 아니 뭐 그렇죠. 사실 이 쪽 전기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네. 제일 뜨겁죠. 뜨겁죠. 네, 가장 뜨거운 이 뜨거운 요리를 또 잘 다뤄주실 우리 메리츠증권의 주민우 수석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오셨죠? 네. 3프로 TV는 처음은 아니죠. 3프로 주식대학에 이미 오셨잖아요. 아, 강의가 네. 와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 강의를 뭐 저희가 다 뭐 당연히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짧게 그렇죠. 압축해서 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맛보기입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 어떤 것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저희 2주 전에 그 주식대학 그 녹화는 했는데 네. 이제 인사는 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전체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개괄적으로 제가 2차 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제 생각을 좀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쭉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는 근데 뭐 늘어날 거라고는 이제 다들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그렇지. 그리고 이제 누가 어떤 방향으로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대략 어느 그래프로 좀 보고 계신지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온 1페이지 자료를 한번 네. 보여봐 주시면 네. 네. 저는 그 전기차 산업 뭐 혹은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면 그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는 반드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길로 그렇죠, 이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프로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게 이미 저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방향은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이죠. 이게 뭐 기울기가 1의 속도로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3의 속도로 성장하는지 네. 이 속도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차 전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좀 좋은 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다 이제 투자하기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생각이 내일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아니면 네. 내가 너무 고점에 산 건 아닌지 이런 네. 걱정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확신이라는 거는 결국 많은 그 공부에서 나오는 건데 네. 이제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위해서 좀 네. 이제 좋은 전략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투자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산업에 이 방향성에 배팅하는 게 저는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실천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저는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냥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기사에서 전기차가 커진다더라 이런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네. 좀 근거에 기반한 확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확신이 생기면 두 번째로 전 중요한 게 배터리에서의 핵심이 뭔지를 일단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편하게 하는 말로 뭐 대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도 분명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고 이 핵심을 찾았으면 그 세 번째 다음 단계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예.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단계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즉 밸류에이션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스텝별로 이제 밟아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네.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 이 네 가지 단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네.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보고 계셨던 1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는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속도라는 개념을 보통 침투율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작년도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이제 순수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약 3% 정도로 네.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네. 이 비중이 저는 5%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를 넘어가는 시점은 저는 23년으로 예상하고 2023년. 있고 2023년. 네. 2025년에는 20%를 넘어갈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속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이건 이제 스마트폰의 그 침투율 네. 곡선인데 우리가 약 한 14년 전에 2007년에 이제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피처폰을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침투율이 올라왔던 속도를 한번 이 차트로 보시면. 2007년도에는 전체 휴대폰 중에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10%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7년 만에 이 비율이 7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7년 만에 뭐 사실상 네. 거의 전 세계가 다 스마트폰을 쓰는 네, 이제 시대가 네, 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살짝 다른 부분은 전기차랑 스마트폰은 살짝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인 교체 주기가 그렇죠. 한 3년 네. 정도로 나오거든요. 차는 한 번 타면 뭐 한 7년도 타고 5년도 타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의 교체 주기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느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 속도는 이 사이클이 가는 속도는 좀 더딜 수 있겠지만 좀 더 오랫동안 이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상승의 사이클은 오히려 약간 기울기는 조금 더 낮을 수 있지만 더 오래 갈 가능성 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동차의 네. 특성상. 그렇죠. 자동차 뭐 한 대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거니까 뭐 비싸니까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랑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거고. 제도도 뭐 좀 더 백업을 더 많이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뭐 기울기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은 뭐 어느 정도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요. 예, 그래서 그 3페이지로 한번 가봐 주시면 네. 이제 제가 왜 이 방향성 아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방향성을 좀 근거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근거를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규제고요. 두 번째가 보조금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경제성이거든요. 근데 이 규제라는 거는 각 국마다 지역마다 이제 다 상이한데 네. 지금 3페이지에 보고 계신 게 유럽에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규제를 보고 계신 건데 좀 테이블이 복잡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에서는 자동차가 킬로미터당 배출이 허용되는 그 CO2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19년부터 2030년까지 이 허용되는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어떤 그 결정의 변화를 야기하냐면 예. 만약에 100만 대를 그대로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으로 파는 회사들은 이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섞어서 팔아야 이 평균적인 CO2 배출량을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손해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CO2의 배출량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서 이 규제를 충족시켜야 되는 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속도를 제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네.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건 좀 더 이제 과격한 규제입니다. 유럽의 이제 주요 도시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계획인데, 예. 각 도시마다 그 적용 시점은 조금 상이하지만, 보통 이제 다 2030년 정도부터는 주요 도시 내에 내연기관의 진입을 금지시킬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럼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올해 이제 자동차를 살려고 한 이제 유럽인들은, 이걸 이제 분명히 고려를 해서 이제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 15년 정도 타려고 이제 자동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규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규제가 이제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계속 영향을 준다. 엄청 규제요. 왜냐하면 네. 중고 가격이 똥값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는 뭐 10년만 타도 되지만 그걸 누가 받아가겠어? 그냥 폐차해야 되죠. 네. 그죠?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10년 타도 마찬가지거든. 그죠? 네. 아, 심각하네 이거. 25년이면 뭐 야 LA에 못 들어가요? 네. LA에는 25년 되면 차 저 디젤 차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심각하구만. 25년 뭐 몇 년 남지도 않았잖아. 디젤이 아닌 내연기관 자체가 아예 진입금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극단적이네. 자, 아. 네. 그래서 네. 규제라는 게 있고요. 네. 유럽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5페이지에 좀 복잡한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아마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어떻게 가하고 있냐면 그 전체 그 내연 자동차 전체 생산량 중에서 예. 일정 비율을 전기차로 팔아서 크레딧을 확보하도록 이 규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을 미달하게 되면 이제 과징금을 내야 되는 이런 규제인 거죠. 네. 근데 이 비율 자체가 작년이 12%였고 네. 올해가 14%. 내년이 16% 이렇게 2% 포인트씩 올라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속도를 또 예언할 수는 없지만 예. 방향성은 이제 윗방향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여기 네. 또 정책 드라이브 걸면 드라이브의 강도가 장난 아닌 나라 아니에요. 하면 한다는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협상이고 뭐고 없이 하라니까 당이 결정하면 어? 따라야지요. 네. 아, 나이. 네, 혹시 저 지금 그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글씨 잘 안 보이신 분들은요, 그 화면 오른쪽 아래 보면 그 설정 버튼 그런 데서 아마 화면 화질을 조금 더 높이시면 잘 보이실 거고요. 지금 네. 나가는 저희 자료들은 이미 페이지 2 앱 시내 자료실에 그렇죠.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네. 이제 따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따로 보시면서 강의만 집중하시는 게 좋고 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규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국의 이 크레딧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2035년이 되면 아예 여기도 내연기관 판매를 이제 금지시킬 계획을 작년 10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쪽도 이제 전기차 침투율 100%인 시장으로 이미 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 네. 중요하죠. 예, 미국은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테슬라를 제외한 전체 전기차 네. 판매가 미국에서 얼마나 이제까지 있었는지를 그린 건데 네. 보시는 대로 전혀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네. 원래 오바마 정부 때 유럽처럼 이 CO2 규제를 계속 강화하려고 이제 계획을 다 해놨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것들을 다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굳이 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유인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래서 네. 많은 지금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CO2 규제도 전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러겠죠. 네. 그럼 이제 이 큰 시장도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제 그냥 구체적으로 전기차 얘기를 해버렸더군요. 보니까. 네. 포드 얘기도 하고죠. 네. 그리고 이제 9페이지의 마지막 그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이 테이블도 좀 복잡한데 그냥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타는 게 유리하냐, 그 내연기관 타는 게 유리하냐는 겁니다. 규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예.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총 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탄다라는 거는 에헤. 비단 처음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연료 가격도 있을 거고 이제 보험료도 있을 거고 우리가 반기 한 번씩 자동차세라는 것도 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본 건데요. 네. 작년에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6년을 타면 똑같이 6년을 내연기관 타신 분들보다 비용이 더 싸지기 시작합니다. 아, 6년이 기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전기차를 사시게 되면 네. 4년만 타도 내연기관 4년 타신 분들보다 이 비용이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차값이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역전되는 이 순간이 더 빨리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2025년이 되면 네. 1년만 타도 이 비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야 되네. 네. 못 타게 하고 도시도 못 들어가게 할 거고 경제성도 좋은데 그 바보 아니면 이거 안 타겠어요? 맞습니다. 충전하기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훨씬 더 편해지겠죠.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경제 충전의 경제성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내년쯤 사면 이제 한 4년이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네. 네. 이익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환경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이제 충분히 네. 예, 넘치도록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배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방향성에 대한 이제 확신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핵심. 대장이 뭐냐? 이건데 네. 오늘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배터리에서 핵심은 결국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네. 소재가 네. 사실상 이 배터리의 스펙과 수명 그리고 가격까지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소재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고 또 이 소재 안에서도 핵심을 보면은 저는 결국에 양극재와 전해액 특히 이제 첨가물 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네. 전해액, 네. 첨가물. 그러니까 두 개만 보면 이제 양극재와 전해액인 거죠. 양극재와 네. 전해액. 네. 이 배터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안에 있는 이 화학 물질들의 화학 반응이 네. 결국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게 이제 배터리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인데 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힘의 크기와 이 에너지 효율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양극재랑 전해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와 전해액이다.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아까 제가 세 번째 단계가 이걸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 경쟁력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술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원가 경쟁력인데, 일단 양극재의 기술 경쟁력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양극재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 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이 양극재 안에서 니켈 비중이 얼마나 높냐, 즉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력을 결정하는 척도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이 하이니켈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전히 하이니켈은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가 과거만큼 중요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기술은 이 양극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이제 더 도핑해서 코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이 도핑 물질을 코팅하는 이 기술이 저는 앞으로 중요한 그 경쟁력의 척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양극재 업체들의 기술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고 원가 경쟁력은 결국에 수직 계열화와 리사이클입니다. 네. 이 양극재를 만드는 이 원료들을 얼마나 네. 수직 계열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 양극재들을 얼마나 많이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가 경쟁력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모든 걸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국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제일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주장도 엄청 낮아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액 같은 경우를 보면 기술 경쟁력은 첨가제에 대한 특허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전 제일 중요한 척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전액 원가에서 첨가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 첨가제를 내재화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척도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다 고려를 해보면 국내에서는 동화기업이라는 회사가 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완성의 길로 가고 있지만 가장 경쟁력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첨가물 쪽에? 네. 그럼 이제 자, 그 말씀하신 대로 방향에 대한 확신 있고 핵심 뭔지 이제 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기업들이 지금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그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좀 이제 해주십니까? 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단계 밸류에이션인데 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네. 이게 제가 이제 주요 2차전지 업체들의 EV 에비타 밴드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네. 일단 EV 에비타라는 게 뭔지 좀 쉽게 먼저 설명을 네. 좀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기업을 지금 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다 사들여서 인수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 돈이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이 A라는 기업의 실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회사의 실적으로 내가 투자한 이 투자 원금을 뽑는데 몇 년 걸리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일 네. 왼쪽 차트가 지금 CATL의 EV EBITDA 차트인데 예. 지금 60배 정도에 와 있어요. 이 EV EBITDA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CATL의 올해 실적으로 네. CATL 인수 가격을 뽑으려면 60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고평가됐다고 이제 올해 이익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60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실적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이 계속 네. 유지된다면 맞습니다. 60년 걸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실제로는 더 빨라질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갑론을 박이 되게 많습니다. 네. 고평가다 아니다.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레벨이 높고 낮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분모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분모? 네. 이 분모라는 건 결국 이제 EBITDA, 즉 실적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60배지만 내년에 CATL의
실적이 100% 늘어나면 이 3배가 순간적으로 30배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00% 늘어나면 또 15배로 그렇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높고 낮은 건 결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이 분모가 빨리 커져서 이 배수가 내려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네. 과거에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체하면서 애플의 밸류에이션과 주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예.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기 전에 예. 2005년도에 애플의 이 EV 앱이다 비율이 무려 80배까지도 갔었습니다. 지금 CATL이 60배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 80배라는 숫자가 이제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 1-20배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되나? 네.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이 그 분모가 확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0배, 80배 이걸 가지고 판단할 근데 게 아니라 애플의 이 기간은 애플 주가도 날라갔던 기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베 네. 에비타는 이렇게 야 분모가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보다 실적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거죠. 그럼 실적 근데, 커질 근데 때를 제가 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맨 첫 페이지에 보여준 게 네. 휴대폰의 성장률보다 네, 네, 네. 장기간에 걸쳐서 2차 전지 업체의 성장률이 더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하는 건 똑같지만 더 장기간에 걸 거다. 그러면 애플의 이런 그 이베 에비타의 큰 폭의 하락을 우리 업체들도 이제 우리 저 2차 전지 업체들도 경험할 가능성이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논리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 아직도 그럼 멀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많이 올랐다라고 막 야, 진짜 솔직히 차트 보면 겁나 못 들어가겠더라고. 근데 주민우 연구원 얘기로는 아니 뭐 이거 애플 이거 보시면 아직 초입인데요.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혹시 그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네. 뭐 만드는 저 브랜드들이 이제 물론 처음에 조금 더 있긴 했습니다만 대충 이제 있잖아요. 삼성 아니면 애플 아니면 뭐. 아 그리고 스마트폰은 그리고 또 완제품이고 그죠? 네. 네. 거기다가 뭐야 거기 또 거기다 그 생태계가 있어 생태계 앱. 네? 그죠? 근데 이제 전기차도 이와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배터리 납품하는 거잖아. 네. 이 밸류에이션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주가가 네.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예.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아마 전기차 침투율이 한 5%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이 침투율이 이제 100%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100%가 됐을 때의 그 전체 배터리 마켓 사이즈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연 기준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시장이 됩니다. 1000조? 네. 이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ESS, 뭐 non-IT 다 합친 배터리 네. 시장을 이제 1000조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1000조 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독점하는 회사가 있으면 배터리를 혼자 만든다. 그럼 이 회사의 매출이 1000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그 배터리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이 궁극적으로는 10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얼마인데요, 현재? 지금은 제가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 37조. 37조? 네. 그럼 30배 더 간다는 거예요? 매출이? 매출로만 봤을 때는. 아유 머리야. 네. 머리가 왜 아프세요? 아니, 심장이 뛰어야지. 아니 심장이 뛰면 우리는 이제 머리로 바로 와. 네. 네. 이제 매출로는 그런데 네. 네. 이 전체 그 시장 사이즈가 이제 천조 원이고. 네. 보통 그 영업이익률 한 10%를 적용해서 네. 영업이익을 한 100억.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 있는 배터리 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궁극적으로 100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 네. 또 여기 이제 세금 20%를 떼고 순이익을 한 80조로 보는 거죠. 100조에서 80조. 네. 100억이 아니라 100조. 아 그렇죠. 예, 100조. 네. 그리고 네. 이제 순이익은 80조. 네. 이제 이 말은 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합산 순이익이 이제 80조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0조라는 전체 그 EV 마켓, 그 배터리 마켓의 순이익에 네. 이제 보통 이제 IT 부품의 평균 멀티플을 보통 이제 10배 내외로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80조에 10배를 부여하면 배터리 전체 시가총액은 한 800조 원까지도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은 제가 그 탑5 업체들의 그 합산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예. 330조 원입니다. 그럼 두 배 갈 수 있다? 근데 주가는 두 배 못 가요? 매출은 그렇게 많이 그쵸. 되는데? 매출이랑 이제 주가는 조금 다르죠. 두 배만 가도 돼요, 저는. 두 배만 가도 아니, 됩니다. 나는 그건 심각한 질문이야.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3%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왜 그 두 배밖에 못 가냐 이거지.
근데 이 330조라는 거 안에는 네. 배터리의 가치 말고 네. 다른 것들도 반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시가총액에는 네. 배터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화학 쪽도 들어가 있을 거고 네. SK이노베이션은 아~ 배터리뿐만 아니라 정의도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이 탑5의 배터리 가치는 330조보다 네. 낮을 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해주셨어야 되죠. 네. 네. LG화학도 지금 분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마 뭐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배터리 부문만의 밸류에이션은 그거보다 훨씬 낫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330조인데 또 낮아서 뭐 한 200조대가 된다라고 네. 보면 이 200조대의 시가총액이 지금 800조대를 향해서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연구원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생각보다 주가는 더 빨리 반영하니까 더 네. 빨리 그 침투율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반영할 텐데 그 가는 경로에서 2차 전지 업체는 어떤 말에 올라타야 되냐. 어떤 말이냐. 이게 CATL이에요? LG화학이에요? SK 삼성 SDI예요? 아니면 뭐 대만의 무슨 업체예요?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죠? 일단 저는 배터리 산업이 선점 네. 효과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반 IT랑 다르게 자동차는 한번 이게 메이드가 되면 예. 보통 5에서 10년을 가기 때문에 예. 이 초기에 선점을 어떻게 해놓냐가 향후 5년, 10년의 실적을 이제 결정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수주장고에 그 답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장고가 네. 가면 갈수록 구축 효과가 있겠네. 맞습니다. 그게 다 어차피 실적으로 다 들어올 거니까. 아, 네, 그, 네. 그 수주장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지금은 LG화학이죠. LG화학이죠. 오늘 뭐 저희가 이제 뭐 일부 기업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뭐 그 투자를 하시라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현재 아니 주민의 연구원님 리포트를 낸 거예요. 네. 리포트를 내서 이제 메리츠증권에 가시면 다 홈피에도 다 올라와 있고 네. 예, 저희 그 저희 그 3% 그 뭐죠 신의 자료실에도 네네. 자료화돼 있으니까. 특별히 뭐 추천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그럼요. 말씀을. 예. 그 당장 올라간다는 뜻도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인데. 야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이라는 거죠 거기가. 네. 네. 야 근데 천조 시장은 진짜 현재 자동차 전체 시장이 얼마 정도 되죠? 전기차 말고 전체? 자동차 시장이. 네. 자동차 전체. 2,500조쯤 전 봅니다. 2,500조? 네. 야 근데 그것만으로도 천조 시장이.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 정도 돼요? 네. 네. 아 근데 맞아요? 2,500조? 나는 모르지. 나 자동차는 뭐 안 하네. 잘 찍었네. 문의 아니에요 나는. 사실. 아. 근데 이제... 엄청난 큰 산업이 예, 되고 그 엄청난 큰 산업에 우리 3사 혹은 우리 핵심 소재 이 기업들이 그걸 향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네. 아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난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네. 미래 먹거리 큰 덩어리가 우리한테 거의 와 있는 거니까 진짜 큰 덩어리죠. 근데 혹시 그 배터리 같은 게 막 마진율이 되게 낮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런 말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높고 낮고는 이제 좀 상대적인 거긴 한데. 네. 저는 그냥 지속 가능한 이 마진에 예. 대해서는 네. 10% 살짝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네.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는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이 재료 비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높으면 일단 구조적으로 고마진을 가져가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10%부터 살짝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해주신 소재나 뭐 예를 들면 양극재 혹은 뭐 저 첨가물 뭐 이런 데들은 마진율이 조금 더 높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뭐 그 비슷한 수준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히 첨가제 같은 부분은 네. 뭐 마진이 20%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 워낙 이제 핫한 업종이니까 주민연구원한테 가급적인 좀 시간 끌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많이 내 투자자예요. 그 2차전지 혹은 뭐 전기차 산업, 아 진짜 이해가 돼. 전방 산업이니까 2차 전지 만드는 회사가 대기업이죠. 여기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납품하는 핵심 소재 업체를 사시겠어요? 핵심 소재 만약에 두 개 중에 딱 선택하라 그러면 제가 배터리 핵심은 소재라고. 아 소재를 사라. 네. 아 소재죠. 소재는 잘 골라야 되니까. 남자는 소재죠. 배터리는 이 세 개 중에 그냥 가능성이 있는데 여긴 가고 여긴 안 가겠냐? 그렇게는 소재는. 또 뭐 납품 관계니까 네. 아, 우리 저 듀얼 밴더 쓰기로 했어요. 혹은 뭐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남자는 소재입니다.
남잔 소재야? 뭔가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남잔 소주가 아니고 소재냐? 남자. 아, 요 정도만 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요 정도 하고. 우리 또 그 삼프로 대학 그 저기 그 강의 받으신 분이. 네. 아니 뭐 강의 받는데 그냥 방송에서 다 하시냐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은데 네. 이거를 저 강의의 내용이 일부 있고요. 네. 기초적인 거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완전 기초부터 구체적인 시황 전망까지 삼프로 대학의 주민우연구원이 3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왜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 갈는지도 모르는 산업의 성장인데 이걸 지금 공부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우리 메리츠 증권의 네. 주민우 수석 연구원이 오늘 거의 뭐 역대급으로 지금 7만 분 정도가 야, 지금 우리 동접이 7만 명이 7만 네, 동접. 7만 분. 네, 또 오디오까지 신기록세요 신기록. 합치면 뭐 10만. 이게 지금 현재 주민우 연구원에 대한 어떤 분석의 능력에 대한 그 평가도 했지만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 관심 많으신 이렇게 거죠? 생각한다는. 네. 거. 자 주민우 연구원님 앞으로도 대단하다. 좋은 리포트, 좋은 강의 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민우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